그만 영화 극장 예절. 관람하시는 동안 냄새나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세로도 관람 가능하십니다. 큰 소리가 나는 과한 리액션은 가능하십니다. 양질의 관람을 위해 불을 끄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 내가 쓴 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부정하려 애써도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불행히도 이 책의 결말은 지구 종말이다. 오랜만에 못생긴 고무닭 인형을 꺼냈다. 배를 누르면 꾸에액 소리를 내는 그 인형, 줄곧 시끄러워서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는 그 장난감을 발로 콱 밟는 상상을 하곤 했다. 상상만으로도 시끄럽고 우습다. 늦게 왔네?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오빠가 웬일이야? 서재에다 들어오고. 그냥 요즘 지은이가 무슨 글 쓰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 화장 지워줘. 하지마. 그 책 재밌더라. 쓴 걸 관심 없잖아. 야근하느라 피곤했겠다. 먼저 씻어. 나 오늘 야근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가 3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무를 베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미국에선 요즘 팔 수 있는 나무가 없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한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업소입니다. 이 업소에서 파는 트리 물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윤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뭐 할까? 오랜만에 분위기 좀 내볼까?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지현아, 오빠랑 얘기하자. 내놔, 왜 가져가? 야, 저번에 그 책이네. 지은아, 오빠가 너책 가져가서 화났어? 바쁘니까 나가. 그래, 나갈게.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거 생각나면 얘기해줘. 없으니까 네 맘대로 해. 야. 이거 갖고 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도 차가운 크리스마스이다. 그 흔한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없고 따뜻한 불빛 하나 없다. 나는 그저 다가올 네, 빨간 부장님. 달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리 지금 어디야? 네? 사장님 모친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지금 회사 사람들 다 가고 있어. 여의도 장례식장이라는데 김 대리도 올 거지? 네,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 부장님. 김 대리 어디쯤이야? 오고 있어? 네. 주소는 어딘지 알지? 여의도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여기 교통 복잡하니까 그냥 택시 타고 오고 그 입구에 들어와서 바로 2층으로 올라오면 돼. 네, 곧 나가려고요. 네. 부장님,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빨간 달이 자신의 궤도를 이탈하여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 12월 25일 오후 7시 54분. 드디어 달이 지구에 충돌했다. 순식간에 찾아온 지구의 종말이다. 내거 만지지 말라니까! 이거 뭐야? 빨리 내놔. 너 지금 난 놀리냐?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네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못했다고 이딴 글을 썼냐? 너도 이제 무서워? 넌 당장 이것만 무섭지? 난 처음부터 다 무서웠어. 네가 나랑 싸우고 밤에 혼자 두고 나가버린 날, 네가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한 날, 그래놓고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날들, 넌 아무렇지 않은데 나 혼자 그때마다 무서웠다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바꿔. 바꾸면 네가 달라질까? 네가 언제부터 내가 쓴 글에 그렇게 관심 있었다 그래?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읽어서 마지막까지 나 힘들게 하는 건데? 지은아. 너 알고 싶지도 않았잖아.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무슨 글 쓰고 있는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가 글 쓰고 싶다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다고 나도 나대로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먼저 물어보라고! 나만 더 맴돌잖아. 너 이렇게 싸울 때 말고 나 봐준 적 있어? 봐준 적 있냐고! 빨간 달이 자신의 궤도를 이탈하여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 12월 25일 오후 7시 54분. 드디어 달이 지구에 충돌했다. 순식간에 찾아온 지구의 종말이다. 오늘은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젯밤에 뜬 슈퍼문 다들 보셨나요? 그렇게 큰 달은 저도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어요. 아, 또 기상청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백야 현상이 관측됐다고 해요.
겨울인데 이렇게 해가 있는 저녁도 처음이라 신기하면서 굉장히 설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맞이하게 되었는데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욱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네요. 너 언제 샀어? 좀 됐어. 사놓고선 깜빡했네. 불은 안 켜져? 불량품인가 봐. 그럼 내일 다시 사러 가자. 여기 걸만한 것도 사자.